일상 착붙 케어시티. 저는 과학 유튜버 1분 과학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구보경입니다. 왜 대기 중에 온실가스의 농도가 높아진 건지 궁금해지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 활동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산업화를 거치면서 석유나 석탄, 천연가스 등 다양한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화석연료가 연소가 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건물에서 생활을 할 때에도 전기나 가스 등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건물이나 다리 등을 건축할 때 사용되는 건축 자재 중에 주 재료가 시멘트인데요. 이 시멘트를 만들 때 그리고 다양한 공정을 거치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되고 누적되게 되는 겁니다. 건물이나 다리, 도로 건설에 꼭 필요한 건축 자재인 콘크리트의 핵심 성분인 시멘트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된다는 사실을 실험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시멘트는 자연 상태의 석회석으로부터 얻어지는데 주 성분이 바로 탄산칼슘이죠. 자, 이제 이 실험관 안에 탄산칼슘을 넣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묽은 염산을 떨어뜨려 볼게요. 자,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염산과 탄산칼슘이 반응을 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겁니다. 석회수랑 이산화탄소가 만나면 탄산칼슘 앙금이 발생하는데 그 탄산칼슘 앙금이 뿌옇게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걸로 우리가 건물이나 도로를 지을 때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주성분인 시멘트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거죠. 인간 활동에 의한 이산화탄소 발생 사례는 도로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 주행입니다. 간단한 연료 연소 실험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비커에 석회수를 부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알콜 램프에 불을 붙여보겠습니다. 자, 연료가 연소할 때 발생하는 기체를 가두기 위해서 유리병을 덮어줄게요. 와, 정말 이 석회수가 뿌옇게 변했어요. 그 짧은 사이에. 연료 연소 과정에서도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 활동에 의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인데요. 전 세계가 이를 목표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정책을 만들고 실천하고 있기도 하죠. 우리나라 역시 205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서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이 목표를 가지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도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사님이 하고 계신 연구도 이런 연구라고 알고 있는데 어떤 연구인지 한번 소개해 주실래요?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서 우리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저감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을 적용을 했을 때 어디까지 저감할 수 있는지 그것을 파악해보는 내용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각의 건물을 봤을 때 에너지 성능과 그리고 건물에서의 쾌적도 것을 평가를 해서 현재 건물 상태를 파악을 하고요. 만약에 리모델링을 했을 때 에너지 저감과 탄소 배출 저감이 어느 정도까지 될 수 있을지 이것을 예측해보는 내용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은 지도에서 지역의 탄소 배출량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고요. 고양시 데이터를 우선적으로 입력을 했습니다. 이 지역의 현황을 바탕으로 우리가 가정한 시나리오를 적용했을 때 탄소 배출량 저감이 어느 정도인지 수치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건물 부분의 현황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교통 부분도 같이 탄소 배출량 현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탄소 배출량 저감 시나리오를 몇 가지 설정을 해서 적용된 시나리오에 따라서
탄소 배출량 예상 추이를 파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낮거나 에너지 성능이 안 좋다고 판단이 되면 리모델링을 검토해 볼 수 있는데요. 리모델링을 만약에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어느 부분을 리모델링 할 것이냐를 선택을 해서 경제성 분석과 탄소 배출량 검토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꼭 필요한 기술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기술이 앞으로 탈탄소를 위해 올바른 정책을 세우는데 유용하게 쓰여서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 2050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뿐만 아니라 지구의 탄소 다이어트도 성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